점점 이상한 데로 끌려간다. 여기. 이게 그 살살 달래줘야 돼. 혹시 그게 뭐야? 뭐 어때? 어서 와요. 우리 딸이 옷 이렇게 입었다고 눈치를 막 주네. 옛날에 입은 거라 좀 쨔네. 습관인 줄 알았는데. 인사드리겠습니다. 권태기라고 합니다. 아, 설마 둘이 권태기 아니지? 앉아 앉아. 야, 금방 무너지게 생겼어도 아직은 까딱 없어. 마루가 오래돼서. 술하지? 예. 어. 그 자리가 유독 삐걱거리네. 자리 바꿀까? 그래, 바꿔. 아유, 저기 권서방 앞쪽으로 갈비찜이랑 맛있는 거 놓은 건데. 상을 돌려, 형! 들어! 자, 조심조심. 미안해. 자, 저 천천히. 오케이, 됐어. 자, 앉아. 결혼은 언제쯤? 아, 그건 의논해서 할게요. 얘가 내일 모레면 마흔이야.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? 여자 마흔 넘어가면 힘들어. 집은 장만했나?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어.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. 우선 식사부터 해요. 아, 그래. 야, 얼른 먹게. 결혼하면 우리 용돈 얼마씩 줄 거야? 한 달에 100원 줄 거지? 뭔 개소리야. 보자마자 돈 타령은. 뭔 새소리야. 확실하게 짱 박아놔야지. 한가하고 심심해서 자식 난 거 아닌데 결혼하고 쌩까라고? 우린 됐고. 얘나 빨랑 데리고 가.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이 철거 직전이거든. 여기 앉아있다 언제 우르르 때려앉을지. 아, 그 정도는 아니야. 딸 시집 보내려니 아쉽네. 우리 은강이 우리 집 맞이고 아들 대신인데 이 다음에 우리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권서방? 우리 은강이 어렸을 때 앨범 보여줄게. 얘가 얼굴 하나도 개비 안 했어. 코를 했지. 할게.